안녕하세요. 하이라 웰빙푸드 레시피의 김선입니다. 오늘 준비한 해장 요리는 녹차죽입니다. 녹차를 차로 마시기보다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술에 지친 속도 달래주고 한 끼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. 요리가 어렵지 않으니 숙취로 고생하신다면 한 번쯤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? 재료는 불린 찹쌀, 우유, 녹차, 소금, 물이 필요합니다. 불린 찹쌀과 물 약간을 넣어 갈아줍니다. 냄비에 갈아 넣은 찹쌀과 물을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줍니다. 우유와 녹차가루를 넣어 끓여줍니다. 녹차는 몸 속의 열기를 내려주고 카테킨 성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숙취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카테킨은 항암 효과와 더불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성분인데요.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지방간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